전국 시도별로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교통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개인 택시 2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22대의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 접수 처리율이 70%에 불과해 증차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 택시를 배차해 교통 이동 수단을 구분한다는 계획입니다.